시간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짜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난번에 토익을 본 거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상태에서 새로운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면접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면접 합격한 후에 지금 토익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떴는데 990점이 나온 거예요. 여기 495, 495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미 그 전에 점수로 합격을 해버려서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이미 이직을 한 뒤에 뜬 점수여가지고 그냥 유튜브에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남편이 이직에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 회사에서 프로필 사진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남편 오늘 이렇게 옷 차려입었고 저희가 저번에 그 제 생일날에 찍었던 픽닷이라는 그런 인생 네컷 같은 그런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가 원본 구매를 1,000원이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셀프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려고 거기 픽닷 매장에 가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요. 이제 안 그래도 남편 취직되고 나서 저기도 혹시 저런 프로필 사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역시나 지금 진짜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픽닷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노란색이고 여기 그냥 무난한 배경인데 이거 여기에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 핑크야. 여기 하자. 됐어. 열고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면으로 팔던 데 봐. 하나 진지하게 가보자. 아 이거 또 약간 그거 사진 찍고 카페 잠깐 갔다가 저녁 먹으러 등촌샤브 칼국수에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오 큰데 왜 이렇게 커 이거? 좀 찢어 먹어야겠다. 좀 뜨끈한 거 먹고 싶었어요. 맛있는 거로? 국물이 맛있다. 왜 먹어도 된다 이거. 여러분 지금 그 아까 거기서 받아온 거 사진 제가 지금 프로크리에이터로 옮겨가지고 피해 그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땀 한땀 지금 여기 부분이 신경 쓰여서 야 진짜 썸네일 짬밥을 여기에서 먹는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친구가 그 경복궁 야간개장 티켓팅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수연아 너무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경복궁 야간개장을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해가 조금 지기 전이라서 더 이뻐요.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호수 있는데. 아 회원님 어때요? 내가 키위 애비가 될 상인가? 내가 키위 애비가 될 상인가? 우와 멋지어요. 오랜만에 봐도 통장이 저기 약간 지금 핑크빛 찍을 여기 약간 저희 경주에서 봤던 동궁과 월지 같은 느낌이에요. 미쉐린 가이드의 8회 연속 선정된 곳이에요. 삼청동 대표 맛집 황생각 칼국수 본점. 딱 봐도 뭔가 맛집 포스야. 번호표 없습니다. 김치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여. 이게 또 추할 수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만둣국 시켜봤습니다. 어, 뜨거. 김치 여러분 여기 방거리가 너무 예뻐요 진짜. 이때가 진짜 날씨가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리고 곧 다음 주부터 완전 본격적인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 이번 주말에 갑자기 그 가평여행을 가게 됐어요. 가평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내일 가평여행 가는데 이제 숙소에서 구워 먹을 고기랑 뭐 이거저거 사러 지금 홈플러스 마트 바로 와봤거든요. 바로 쇼핑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삼겹살에 된장찌개 해먹으려고. 삼겹살 요거 벌집 삼겹살 맛있는 거. 김치도 1박 2일 먹을 거 요것도 한번 사볼게요. 된장찌개. 오늘 드디어 이제 가평으로 떠나봅니다. 지금 출발하자마자 비가 슬슬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짱박해서 고기나 구워 먹으려고요. 다녀올킹. 여기 지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은 비가 와서 아쉽지만 원래 여기가 이제 돗자리 다들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강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는 그런 공간이에요. 좋다. 평화롭네. 그치. 이렇게. 저희는 요 카페 브리크에서 빵 두 개랑 커피 시켰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그 완전 조금만 내리는 그런 보슬비 정도에다가 비 많이 온다는 뉴스 덕인지 뭔가 차도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나름 막 저희 2시간 생각했는데 뭐 1시간 몇 분 만에 금방 온 것 같아요. 앞에 고양이 너무 귀여워. 대답했어. 궁디팡팡. 이렇게 하면 좋아해? 뭐? 어, 더 세게 쳐도 돼. 어이구. 그리고 여기가 그 마운 로비예요. 되게 이쁘다. 쌈장 팔아? 오, 와인도 있네. 여보 이거 그것도 있다. 가래도. 저희 펜션 도착했습니다. 깔끔해요? 깔끔하네. 밖에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와서. 근데 숙소에 잘 도착했어요. 오, 여기 바로 약간 이런 거 있고 커피 머신도 있다. 여보 커피 먹으라고 여기 이거 두 잔 준 거 같은데 두 개 캡슐. 그리고 여기는 보드게임도 있어서 하나씩 가져가서 보드게임 해도 되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수영장이 있는데 뭐 어차피 오픈을 안 하기도 했고 오늘 비 와가지고 차라리 다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바베큐장이거든요. 오, 엄청 고급스럽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버너랑 뭐 일회용 식기들 여기 다 이렇게 있고. 오, 수저. 그리고 여기 뷰가 되게 좋아요. 여기서 고기 먹으려고요. 오, 빗소리 대박. 그리고 여기는 그 1층에 바베큐장에 저렇게 공용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바로 저희 체크인할 때 짐 여기다 옮겨놨었거든요. 저희는 집에서 이거 된장찌개용 만들용으로 아예 이렇게 다 썰어왔어요. 두부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살짝 뜯는다. 된장찌개는 그 소스 부어가지고 재료 가득 담았더니 진짜 내일 아침까지 먹어도 될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온 삼겹살. 오, 두툼하니 맛있어 보여. 여러분, 된장찌개 완전 맛있게 됐죠? 맛있어? 이거야? 빨리 그거 먹어. 맛있다. 잘 섞어서 맛있게. 아니, 그리고 이거 봐.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많이 들어갔어. 맛있어? 다행이다. 이 감성을 느끼고 싶었어. 명맥. 아. 아니 그리고 시원하게 전도 필요 없고. 맛있어. 애기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있어요. 여기 돈 내야 되긴 하는데 이따가 한번. 여기 안에는 요 게임기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500원을 내야 돼요, 동전.
저희 지금 체크아웃하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못 본 데 구경하고 있어요. 저 뒤에는 독채거든요. 저희는 호텔동도 충분히 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서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 가볼 거예요. 자연광이 오진다 이거. 와 여러분 입장했는데 진짜 넓어요. 여기 무슨 에버랜드 정도 되는 것 같아. 푸드가든 이런 것도 많다 여기. 여기 오늘은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이건 진짜 오즈모를 꺼내야 된다.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모자를 지금 한번 사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지금 옷이랑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바로 구매, 15,000원 구매 완료.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선글라스를 놓고 와서 눈이 부셨거든요. 오 이거 제대로다. 딱이야? 어 난 딱 됐어. 네. 어 딱 좋아. 아 진짜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니까. 저희가 여기 오려고 1박을 한 거거든요 거의. 아 너무 좋네요. 근데 확실히 오르막길이고 약간 산길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걷고 있습니다. 뭐 아까 모자 사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잘 골라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친인 척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여기 청평택 알갈비라는 데 와가지고 떡도 많이 들어있고 매콤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그 카페 찾다가 아이유스페이스라는 곳 찾아가지고 그거 와봤는데 여기는 정자고 또 강도 보이는 곳도 있고 진짜 예쁘거든요. 옥상에 지금 딱 1시간 동안 개방한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봤어요.